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애니팡 매치 라이크라는 게임입니다. 기존 애니팡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애니팡의 후속작입니다. 근데 RPG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퍼즐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RPG적인 요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재밌는 게임입니다. 제가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꿀팁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이 방은 역시 손으로 직접, 네, 손으로 직접 플레이하는 게 제맛이죠. 자, 한번 가볼게요. 상점! 상점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자원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는 건 그냥 좋고요. 요렇게 RPG적인 요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장비도 직접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도 볼게요. 모험 렛츠고! 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애니팡을 하던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똑같은 색깔의 퍼즐을 맞춰가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로그라이크 장르가 있어갖고 메인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스크롤 타격 범위 증가를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특수 퍼즐을 사용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몬스터가 이렇게 있죠. 요 몬스터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몬스터를 잡아가면서 지금 441 방패 슬라임 떴죠. 요거 잡는 겁니다. 여기 방패 슬라임 여기 있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도 이렇게 뜹니다. 직접 타격해 가면서 특수 퍼즐은 데미지가 잘 들어가요. 딜이 잘 들어가서 더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금방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킬을 계속 버프를 먹여가면서 스킬 효과를 높입니다. 자, 보스 떴네요. 역시 보스전은 쉽지 않아요. 좋아 좋아. 자, 스퍼를 떴고요. 스퍼으로 직접 공격 들어갑니다. 좋아요. 딜이 좀 들어가 보세요. 이제 좋아요. 잡았죠? 다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챕터를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빨리 스킬 버프를 시켜야 나중에 보스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공격 대수, 공격력을 높여야 돼. 공격력을 높여야 게임이 쉬워진다고. 스포즈 바로 써주고. 게임이 역시 간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RPG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오래 할 수 있는 게임,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생각이 돼요. 자, 공격 탈서 올려요. 괴로 때리고 터트려 터트려. 자, 크게 한번 가요. 와우. 공격력 20% 갑니다. 자, 보스 떴습니다. 대장 창병 클라인. 아, 이거 진짜 보스는 장난 아니야. 네. 오케이. 자, 보스까지 싹 잡았습니다. 마더 슬라임. 어우 피가 장난 아니네. 특수블록을 잘 사용하네. 어우 죽겠다. 어 좋다. 아 이거 해야지. 거의 다 했는데. 아 쉽지 않아 되게. 챕터 1은 일단 다 깼고요. 이렇게 RPG적 요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레벨도 올리면서 할 수가 있어요. 장비 합성, 장비 합성할 수 있고. 신발 장착, 목걸이도 장착. 아까보다 이제 나아지겠지?
자, 이렇게 여러분 애니팡 매치라이크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PG적인 요소가 잘 결합된 퍼즐 게임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몬스터가 있잖아요. 몬스터도 있고 보스몹도 있고, 요걸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퍼즐 게임을 활용해서. 그래서 예전 애니팡보다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고, 장비도 끼고 장비 합성도 하고 그리고 특성도 올리고 요런 요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RPG적인 요소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게 즐기실 수 있고, 레벨 없이 인게임에서 스킬 선택을 해서 스킬 버프를 계속 먹는 거예요, 로그라이크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저랩이어도 높은 레벨 그리고 키가 많은 몬스터들을 상대할 때 그걸 잘 활용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애니팡의 장점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여기서 RPG적인 요소를 더했으니 조금 더 즐길 거리가 많아졌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인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꿀팁을 드렸지만, 보스몹을 잡을 때는 우리 특수 퍼즐을 잘 활용하셔서 보스를 직접 회격하시면서 가시면은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스테이지를 잘 클리어해 나가실 수 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애니팡 매치라이크 따끈따끈한 신작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애니팡 매치라이크 플레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